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CH 플러스에 배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또 은혜와 평강을 전하기로 원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소망이 굳게 붙들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H 플러스 예배는 지금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매 주일 저녁 5시 반에 대학로 해화역에서 가까운 한성아트홀 2층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본래는 유튜브를 통해서 주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였지만 다음 주부터 10%의 인원들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예배가 빨리 마감이 되는 경과로 오픈 시간을 미리 알려드리자면 지금부터 다가오는 밤 12시에 딱 예배가 오픈이 됩니다. 나중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주로 다음 날 아침이 되기 전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배에 성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스스로를 믿음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스스로를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믿으세요? 하나님 정말 여러분의 소망이세요. 저는 정말 믿어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나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을 것입니다. 나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리바운드 세 번째 시간. 우리의 모든 시도와 열정과 선한 의도가 회심의 슛, 슛처럼 이렇게 정확히 조준하고 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미스 샷이 되는 안타까운 실패와 실망의 순간 다시 그 공을 정말 잽싸게 낚아채서 우리에게 다시 패스하시며 슈팅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낳는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으로 오해와 비난의 눈보라가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바로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1절 말씀을 통해 오해와 비난의 눈보라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쓸 때는 편지를 썼다는 것 자체가 그가 고린도 교회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은 쉽게 추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요. 잠시 교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공석으로 처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공백을 틈타서.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로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작지만 내실 있게 꾸준히 성장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지역 사회와 초대 교회의 네트워크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발휘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장악해서 그들의 헌금을 자신의 물질적인 유익으로 가져가고 또 영적인 명예를 소유해서 더큰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청빙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의 존경심이었어요. 이 바울을 향한 존경심을 꺾어야만 이 거짓 교사들은 마음껏 자신의 악한 의도와 욕심과 야심을 펼쳐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손에 쥘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존경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약점들을 매우 집요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 고린도 교회로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설교자로나 사역자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져왔던 유명한 강사이거나 유명한 사역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영적인 지도자들과 목회자들과 수련회의 강사들과 또 사역자들이 있는 것처럼 그들도 명망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들 중 일부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리더나 다른 지역의 단임 목회자로부터 발급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1세기 로마에서 추천서라는 것은 사람이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될, 되거나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될 때에 중요한 자료로 쓰였고 목회자를 청빙하여 교회의 리더로 세울 때도 이 추천서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료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제출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뒤져서 찾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캐비넷을 뒤져보고 사무실을 뒤져보고 사도 바울의 서재로 쓰였던 방을 열심히 뒤져보았는데 어디에서도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찾을 수 없었고 그가 추천서도 자기 속에서도 없이 고린도 교회의 리더로 활동을 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악한 기쁨의 환희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독일어도 샤덴 프로이데라는 심리학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남의 고통과 약점을 발견했을 때 느껴지는 쾌감과 악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유명인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라고 악플을 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들처럼 이 샤덴프로이드, 악마가 주는 기쁨에 이 희열에 중독되었던 그들은 바울을 추천하는 사람이 없고 그에게 우군이 없을 것이라는 그 어떤 사도도 그 어떤 영적인 지도자도 그의 든든한 뒷배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추리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야심을 펼치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도여 영적인 지도자라면 사도들이나 유명한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 추천서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고린도교회에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렇듯이 어떻게 목회자들이 부임하게 되는지, 무슨 조건으로 목사한수를 받게 되는지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르는 것처럼, 어, 그게 필요한 거였어? 어 그러고 그게 필요하다면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한테 그런 걸 주지 않았지? 어 그러고 보니까 사도들이 추천서가 없네. 사람들 사이에 소요가 일어나고 의심이 찾아와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었던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악의적인 비난은 거센 눈보라, 눈보라가 되어서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닿게 되었고. 얼마 전 내린 폭설로 인해서 제가 올림픽 대로를 타고 집으로 갈때 보니까 독일의 명차도. 이탈리아의 스포츠카들도 도로에 그냥 멈춰 있는 것처럼 영적인 저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바울의 마음 가운데도 망설임과 근심이 찾아와 그의 선교사역 가운데 전진할 수 있는 동력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들이 점차 약해지는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강인한 사도바울은 마치 사륜구동차처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데 비해 사도바울에 비해 현저하게 영적으로 연약했던 고린도 교회는 이 오해와 비난과 의심의 눈보라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견인차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오해와 비난의 눈보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추천서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보내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에 대해 이 추천서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사실은 바울이 추천서 자체의 의미나 기능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앞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서 4장과 16장을 보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들고 갔던 디모데에 대해서 추천하는 장면이 써 있어요.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디모데는 그냥 집배원이 아니고 그냥 택배 아저씨가 아니고 이 사람은 충성된 그리스도의 사자이니 너희가 이 사람을 나를 대하는 것처럼 영적인 지도자로 여겨 달라고 디모데를 추천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 복음의 정수를 다루는 이 로마서를 정말 너무나 영적인 논리 안에서 아름답게 다 쓴다. 우리 그 결론부에 내가 겐그레아 교회에서 리더로 활동하던 베베라는 사람을 보낼 텐데, 이 사람을 너희 교회의 지도자로 추천한다는 추천서를 첨가해서 보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추천서의 순 기능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를 쓸 사람이 진짜 없었던 거 아닌가? 이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에서 싸우긴 했지만 여전히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절친한 친구 영적인 동역자 바나바는 초대교회 전 지역에서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추앙받는 인물이었어요. 당장 편지 한통 보내서 바나바야 나를 위해서 추천서 하나만 좀 써줄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안디옥교에서 회 같이 힘을했잖아 협동 목회했잖아 라고 말 한마디 한다면 바나바가 기쁘게 추천서를 써줬을 거예요. 그리고 추천서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사도들의 리더 역할이었던 수제자 베드로에게 추천서를 받는 것도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이후에 모든 영적인 리더들이 모였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수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지만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를 변호해주고 그를 지지해준 결과로 그는 안목적인 사도의, 그, 사도의 직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아, 베드로 선생님, 사도 베드로님 저를 위해서 추천서 하나 써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추천서 하나 써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선진국의 시민권을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은 정말 여권으로 얘기하면 전지역 프리패스예요. 학문에 있어서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군사적인 영역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야만 혹은 그 아버지가 태생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자여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로마의 시민권이었는데 사도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의 하버드나 예일,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같은 명문대를 상징했던 가말리엘이라는 교수의 제자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율법의 정통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추천서를 받을 수도 있고 추천서의 순기능을 알면서도 결코 고린도 교회를 위해 추천서를 받을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거짓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건 지금 어떤 학위나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실제 바울이 누군가에게 추천을 통해서 그의 정체가 규명되고 사도권이 증명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도 바울의 명예에 흠집을 내고 이 논쟁을 길게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논란과 이슈의 중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편 중에 하나가 추천서였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추천서를 가져온다면 이 추천서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아 그렇구나 사실 사도들이랑 친했었네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또 내용을 가지고 그를 물고 뜯으며 사냥개처럼 이리로 저리로 공격했을 거예요. 가령 이런 게 가능했겠죠. 바나바에게서 추천서를 받았다면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니까 역시 사도 바울은 사도 축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베드로에게 받으면 베드로에게 추천서를 받는 것을 보니 그는 역시 다른 사도들보다 열등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물고 뜯고 공격했을 것이에요. 해명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논쟁과 공격이 늪처럼 빠져들고 연장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의도대로 노란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혼자서 기뻐하는 것 같은데 나는 여러분에게 진짜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올해 여러분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려는 사람들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들의 술수에 노란나지 않는 지혜. 적들의 의도대로 그들의 장단에 춤추지 않는 그들에 의해서 이리로 저리로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맡김으로 영적인 주권을 가지고 살수 있는 인생 주님이 아니면 흔들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바위와 같은 중심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나는 여러분에게도 적들의 계계와 세상의 비난이 여러분에게서 아무것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견고한 방패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 한편으로 거짓 교사들이 원하는 조건에 따라 추천서를 받아온다면 그들이 제시한 기준은 인정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모든 교회는 추천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베드로에게나 바나바에게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제출을 해야만 이것이 선례가 돼서 판례가 돼서 하나의 목회자의 자격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가진 의도와 기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기 위해 추천서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배우게 되죠. 우리를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원수처럼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때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애써 나를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그들의 오해와 비난이 너무 억울한 나머지 그들이 원하는 기준에 나를 맞추고자 애쓰다 보면 사실상 하나님이 아닌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잘못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맞춰가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태의연한 변명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을 의도도 없고 단지 그냥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미움을 쏟아내는 그들에게 맞춰서 나의 신앙을 구구절절히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복음이 참된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변호할 때가 있고 지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너무 속상하시죠?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분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분들에게 일일이 해명하느라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과 살아가야 하는지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를 이탈해서 사람에게 설명하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이 비난과 오해와 그리고 악의적인 루머의 눈보라로부터 성도들과 자신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도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원하는 룰에 의해서 움직이며 변호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이 눈보라 속에서 아까 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4륜구동 SUV처럼 자신이 어떻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영적 4륜구동의 원리 영적 눈보라를 헤치고 나가는 운행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 이렇게 마음가운데 영적으로 어, 우리 목사님이 오늘 너무 감동이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도 이해하시길 바라요 저는 지난밤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제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것이 우리의 인신에 대한 인신 공격이든, 우리의 인격에 대한 인격 모독이든, 우리의 인생에 대한 부정이든, 신앙에 대한 공격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 오해와 비난의 눈보라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 사도바울이 너무 명쾌하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저에게 정말 생명의 진리가 되어 실제 살아있는 2000년 전의 말씀이 실제 살아있는 영의 양식으로 저의 영혼을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난과 오해의 눈물를 뚫고 나갈 영적인 힘이 주어질 수 있음을 믿고 그 영의 양식이 오늘 여러분에게 공급되기 원하는 뜨거운 마음과 진실한 충만이 제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오해의 비난과 눈물아 가운데 서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운행의 원리가 되어 어떤 차들은 멈춰 있지만 어떤 차들은 눈보라를 뚫고 나아가는 것처럼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있는 엔진이 생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있는, 읽고 있는 우리,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쓴 것이 아니라, 아니라 육체의,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것이고.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고 의심 속에 그 눈보라 속에 파묻혀가는 성도들을 향해 나한테도 사실 추천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난 이미 추천서 보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추천서가 뭐냐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곧 바울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편지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스톨레는 추천서로 앞서 언급되었던 헬라어 에피스톨론과 편지 에피스톨레, 추천서 에피스톨론과 사실 거의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는 말은 고린도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야말로 바울의 추천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교의 탄생과 설립의 역사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영적으로 얼어붙은 동토와 같은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었죠.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태생이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유명한 활락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숭배자들과 그리고 유흥업소 사장님들이 모여서 만든 도시가 고린도예요. 또 한편으로 종교적으로는 딱한 분파만 있었는데 강성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을 그들의 종교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우리 시대로 치면 종교적 테러리스트들이 있는,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땅이 고린도였습니다. 어떤 기대도 소망도 할수 없었더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약간 제 상상 속의 영역이지만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 거기 그렇게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거기는 목회자의 무덤이에요. 거기서는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상상 속의 영역이지만 그의 동역자들도, 제자들도 바울의 1년 6개월에 걸친 이 헌신과 수고에 대해 여기서 정말 열매가 날까? 얼어붙은 땅 위로 씨앗을 던진다 한들 그 씨앗이 정말 땅에 묻혀서 싹이 나게 될까? 라는 의심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우상과 음행했던 고린도에서 한명한명 한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CH 플러스를 CH 육상홍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개척하게 됐을 때, 여기 찬양팀도 순장님도 MC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멘토님들은 더더욱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1월 첫째 주에 새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1월 첫째 주, 그 처음 여는 예배에 새신자가 왔어요. 누구인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렇게 모두가 태도가 좋은 건 아니었어요.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듣고 어떤 분은 그 사람 적은데도 주무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바울과 함께 이곳을 섬겼던 디모데와 디도가 볼 때도 그 모습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바울 목사님 믿음이 좋은데 디모데 전도사님, 디도 전도사님이 볼때 얼마나 신기하겠냐고요 사람들이 한명한명 한명 와서 새신자 과정에 등록을 하고 등반을 하는 거예요 세가족 과정을 막 밟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믿어서 구원을 받고요.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그들의 삶이 음행에서 우상에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추천서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이력이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그 추천서로 비유하는 건 이거예요. 변화된 너희야말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혹은 신앙이 있다고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몰랐던 너희가 사도 바울의 보내심에 따라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만나서 예수님을 진짜 주로 시인하게 되고 성령을 받은 그 너희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사도권을 추천하는 그리스도의 추천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이력이요 자기 소개요 추천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학위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력이나 얼마나 큰 무리 가운데 설교를 했는지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한 그 자리에서 회심한 성도들이야말로 목회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예요 그리스도의 지지요 추천서라는 거예요. 이 추천서는 양쪽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추천서가 한편으로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보낸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위로가 돼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는 거예요. 장철의 사도와 같은 사도바울의 마음속에도요, 자기 자신의 자격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그가 고린도 후서 1장에 앞서 서술한 것처럼 내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고통의 시간이 있지 않았는가요? 그 자신에 대한 의심,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상황의 고난이 자신에게 준그 한계에 봉착한 스스로에 대한 의심 속에서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걸까? 헷갈릴 때. 변화되는 성도들을 향해, 통해서 사도 바울도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바울이 이 추천서를 얻기 위해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에 기록된 당신들이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추천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마음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 헬라우 카리리아는요, 본래 심장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서 기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복음을 전하려고 고린도에서 애를 쓰면 쓸수록 육체적으로는 그곳에 앞서 말한 것과 같은 광적인 테러리스트와에 가까운 유대교인들이 육체적인 핍박을 가했고요. 돌을 던지고, 막 채찍을 치고, 침을 뱉고, 온갖 테러리스트의, 테러리스트와 같은 일을 하고요. 육체적으로 그런 고통이 있었다면 영적으로는 고린도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화로부터 영적인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꾸 저쪽에 유혹을 받고 자꾸 저기에 우리 성도들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체력을 소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에서 누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거나 돕지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를 이렇게 섬기는 일에 좀 인색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물질적인 의존 지 없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위 텐트 메이커가 돼요. 캠핑 장비 파는 분이 된 거죠. 그래서 점포를 차려서요 오전 시간부터 오후 시간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오영규 전도사님 캠핑 장비를 항상 차에 실고 다니는 캠핑 매니아시거든요. 텐트를 이렇게 오영규 전선사님같이 캠핑 좋아하는 분들에게 텐트 천을 이렇게 팔고. 불스타 같은 거 팔고 제일 좋은 철판 같은 걸 만들어서 팔면서 스스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의 심장에 기록된 나의 헌신과 나의 인생을 통해서 기록된 열매들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바오는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장을 바쳐서 헌신한 이 인생을 우리의 섬김이라고 단순히 얘기해요 제가 오늘 원어를 조금 얘기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서 섬김이라고 번역된 헬라우 디아코니아는요. 헌신 이렇게 멋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심부름이에요. 심부름. 아주 잔심부름을 얘기해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면 우리 아내가 애한테 자꾸 그런 거 시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아들이 좀 착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늘 해주는 심부름이 아빠 설교해야 되는데 물한 잔만 떠다 줄래? 그럼 기쁘게 떠오는 그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볼때제 아들이 저에게 떠오는 물 정도의 수고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신의 헌신을 평가절하하는가? 이것은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헌신이 아무리 처절하고 심장을 내어 맡기는 인생을 갖다 바치는 수고라 한들, 그것이 인간의 수준에서는 아무리 고매하고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갖고는 사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취임하신 순장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요, 아무리 진심으로 순장으로 섬긴다 그래도 그 사람 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찬양을 인도한 예배를 운영하고 있는 예배 스탭들과 찬양팀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찬양을 연습해서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기술로 우리가 예배를 송출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사람 안 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걸 보면서 이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양자가 모두 인정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마음이 변한 건 하나하나 기술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압도적인 은혜에 비하면 나의 최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헌신이 너무 작은 것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오병이었대 내민 그 도시락이 그 어린아이에게는 전부라 할지라도 제자들이 그 도시락을 들고 이것이 저 많은 무리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사실 사람을 바꿀 만한 거대한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사람을 바꿀 수 없는 심부름과 같은 것으로 그들의 인생을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의 섬김과 당신의 변화가 하나의 증거 추천서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얼마나 진실합니까? 종이로 만든 거짓 교사들의 추천서에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카피킬러와 같은 논문 검수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표절하고 하기를 위조하는 사람들이 있는 판에 2000년 전에 전산망이 없을 때야 오죽했겠어요? 진짜 이게 베드로가 쓰긴 한 건지, 바나바가 쓰긴 한 건지, 정체를 알수 없는 추천서를 봐도 좀 순진한 성도들이 베드로한테 연락을 할 길이 없으니 얼마나 많은 위조가 일어났겠어요. 사도 바울은 조금 과격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따위 종이 추천서 따위,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보증할 수 없고, 우리의 헌신이 최선이었지만 그따위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의 그런 마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낫다위의 헌신으로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신부름을 고상한 것으로 여기셔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너희와 나 사이의 신뢰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매우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와 나 사이에 있는 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보증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며 목회자로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CH플러스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헌신에 비하면 우리가 한 수고와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목회자인 저의 수고나 우리가 가진 건물이나 또 순장들과 찬양팀의 수고와 헌신이 그것으로 정말 사람을 바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이 안에서 어떤 교회를 세워온 지난 몇년간을세월리 정말 사람의 수고 때문이었는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는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지 않은가? 지난날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마련해 놓은 은혜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한 추천사가 될수 있고, 성도가 목회자를 위한 추천사가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남겨놓은 흔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감격하고 큰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여러분의 추천서가 되고, 목회자는 성도들의 추천서가 되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추천서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며 여러분과 똑같이 육신의 연약함과 죄악의 유혹에 흔들리는 목회자를 위해서 중복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어제 총네번의 설교를 준비해야 했어요. 하루 만에 네번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기도 했지만 저희가 참 연약하기 때문에 버겁고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설교였던 메인메이커 중보기도 설교를 끝내고 저는 긴급하게 중보기도 팀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통이 찾아오고 제가 천식이 있기 때문에 호흡이 좀 어려운데 저는 내일,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이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요. 그렇게 부탁하고 진짜 기도해 줄줄 줄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해 놓고 중보기도 창을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저희 중복이 팀의 시드 멤버들이요. 밤 12시, 새벽 2시, 새벽 4시, 새벽 6시, 오전 8시, 오전 10시에 각자 릴레이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조를 짜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적이 그곳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요. 새벽 4시쯤에 설교가 너무 잘 써지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되는 날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와 목회자의 추천서와 보루가 되신다는 글을 쓰면서도 나는 오늘 영적으로 컨디션이 좋은 날인가 보다 착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것을 통해서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게 된이 사건을 통해 실제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안에 담겨진 추천서라는 그리스도의 지지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뜨거우니까 오늘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간사님께 이 설교의 내용을 나누었더니 간사님께서 너무 솔직하고 착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저는 바울처럼 할 자신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로서. 추천서라 그러면, 목사님 말대로라면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변화될 자신도 없고, 성령 충만할 자신도 없고,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너무 또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추천서를 어떻게 완성하게 될 수, 되는지 이 비결이 4절부터 기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사님, 간사님이 그렇게 피드백을 주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사님, 그래서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민이 있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추천서라면 목회자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회자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우리 안에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고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써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는 길을 세개 써놨는데 4절 말씀을 개혁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절 말씀 개혁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섰을 때이 같은 확신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추천사가 되어가는 첫 번째 길이 뭐냐 이거예요.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 변화된 역사를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결과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도바울 자신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여러분도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추천서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는지를 얘기하는데 그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다는 것이 무슨,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또 고린도 후서 2장, 지금 우리가 3장 읽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고린도 후서 2장의 마지막 절, 17절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써 있어요. 많은 거짓 교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했다. 이 혼탁하게 했다는 뜻의 헬라어 카펠리오는요. 떠돌이 장사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점상인데, 어제와 오늘 장사하는 곳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심방을 위해서 급하게 병원 앞에서 파는 과일바구니를 살 때가 있어요. 과일을 사야 되는데 미처 이 과일 가게에 가지 못하고 병원 앞에서 이렇게 바구니로 파는 과일이 간혹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사는 거예요. 좋은 과일바구니도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경우에는 위에 있는 과일은 너무 좋은데 밑으로 가보면 상에 있고 먹을 수 없는 떫은 과일들이 밑에 가득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카펠리오 혼잡케 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장사꾼이 좋은 과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금전적인 이익 하나만 염두에 두고 다른 잘못된 것을 숨겨서 팔듯이 이 거짓 교사들은 많은 거짓 교사들은 카펠리오, 떠돌이 장사꾼처럼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 삼아 자신의 목회적 커리어와 승진과 학위와 명예와 물질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우상숭배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단 하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일 뿐이에요. 자기 욕심과 그리고 자신의 삐뚤어진 욕망이에요. 바울과 아세라에 대한 경전이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읽을 가치가 없는 삼류 에로 소설과 같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음란하고 그 내용이 지저분한지 몰라요. 이건 종교 경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바울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는 자명해요. 그곳에 가면 무분별한 혼인 관계를 초월한 성관계가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진심으로 섬겼겠냐고요. 이 사람들이 섬긴 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성적 쾌락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했던 거짓 교사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과 같았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과 같은 형식을 통해 자신의 명예와 승진과 물질적인 이익을 도모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나에게는 주님을 통해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다라는 말은 약간 시적인 표현이에요. 뭐냐면 나에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순수한 열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쳤던 영적 지도자 토마스 머튼은 이런 기도문을 남겼어요 주 하나님, 저는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길을 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 길이 어디에서 끝나는지도 모르고 전 정말 제 자신이 누구인지도 때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주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헨리나우엔이나 유진 피터슨이 가장 존경한다고 얘기했던 기도회 사람 토머스 머튼에게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회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게 진짜 하나님 뜻이 맞을까?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저희 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 기쁘게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있는데 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간사로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토머스 머튼이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해요? 하지만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순수한 열망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100% 확신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내면 안에 무엇이 있는 걸 발견했냐면 하나님을 기쁘고자, 기쁘게 하려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물떠올 때그 표정을 보면 누구라도 할수 있어요. 아빠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 아들이 물떠오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떠오면 우리 아빠가 한 5천원 정도 용돈을 주지 않을까. 이걸 떠오면 우리 어린이집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나를 존경의 눈빛으로 선한 어린이로 바라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게 되는 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눌 때 저와 간사님 사이에 눈물이 있었어요. 간사님 사실 우리도 사무실에서 살면서 서로 같이 생각하면서 부족한 거 많이 보지만 제가 간사님을 볼때 간사님의 영혼 안에 주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여기 저희 멘토님이랑 안전 그 인원을 그 유지하는 선 안에서 우리 찬양팀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찬양팀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은 딴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찬양팀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너무 연약하고 막 감정적으로 불안할 때가 있고 막 신앙이 흔들리는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멘토님 안에 때로는 영적인 컨디션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때문에 청년 멘토를 지원한 동기가 있다는 걸 믿어요. 줌으로 차면 순장들 가운데 왜 순장하겠냐고요. 순장하면 취업할 때쓸수 있습니까 여러분? 삼성전자에 지원하면서 순장 10년 이렇게 막한거 쓰냐고요, 여러분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그 행동을 반복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다고 말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시간, 그 묵상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가 돼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재료가 돼요. 그 자체가 그 시간이 거룩한 재물이 되어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심과 중심이 돼요. 신령과 중심, 진정의 예배가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변화의 영적 재료로. 하늘로부터 다시 응답이 내려오는 선순환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축복해요. 첫 번째, 나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도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거짓교사들과 다른 순수한 예배자의 열망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올해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훈련에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90일을 하든,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서 있던,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어가는 길두 번째는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추천서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자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히카노테스는요 원래 만족한 마음, 충분한 마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게 자격이랑 같은 거죠 그 일하기에 충분하다, 그일하에할 만한 자격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선 사람에게 주님은 충분한 만족을 주세요 충분한 공급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서 섬기려고 할때 주님이 충분한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묵상할 때한 찬양이 생각나게 되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이 충분한 공급과 만족에 대한 노래인데. 마커스 워십의 주를 더 알수록이라는 찬양이에요. 전 이것이 고린도 후설을 묵상하고 만든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찬양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이 충분한 만족이 무엇인지 이해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가 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 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 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뜻진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알길알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죄송합니다. 내 모든 걸음에 동일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새날 기대하네. 무너진 마음을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 누리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신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추천서나 사람의 조건에 응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런데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의 반차를 쫓아야 하는 모두가 우리 모두가 사도의 계승자이지만 사도의 역할을 계승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비난하면 그 사람 앞에서 그 조건에 따라 저를 해명하려고 하고 때로는 변호하려고 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아 도대체 왜 나는 사람의 말한 마디에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는가? 도대체 왜 나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붕뜰 때가 있는가? 그 칭찬이 뭐라고? 그 비난이 뭐라고? 눈보라 앞에서 멈춰선 사람처럼 그 칭찬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고 그 비난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가? 신학자 스탠리 그랜츠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모두 하나님을 등진 교만의 양면일 뿐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동전의 양면처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냐고요. 아무리 기타 연주에서지코드를 잡고 열심히 튕겨도요. 애초에 조율할 때 잘못하면 기타리스트가 아무리 열심히 쳐도 제대로된 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내 모든 마음을 조율해놓고 마음 상한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시간을 허비하면 허비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사실상 길을 잃고 만족이 없는 허기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 사람에게는 주님을 자신의 기업이요, 상급이요, 주님 자체를 나의 응답이라 생각하는 자는 그 안에서 만족할 만한 충분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령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세요.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세요.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세요. 내 인생에서 비록 풀리는 게 없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않고 눈보라가 친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의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6절 말씀을 보면 이 공급이 성령님으로부터 온다고 얘기해요. 왜? 애초에 구한 응답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선 사람은 성령님께로부터 충분한 만족을 경험한다는 것이 6절의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을 나누는 동안 사무실에서 간사님과 제 아내 영적인 감동이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장 동료를 넘어서 영적인 동역자로 쓰일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간사님이 기도를 시작하고 제 안에도 하나님께서, 저는 그 간사님에게 인간적으로 잘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존중은 했지만 많은 이렇게 축복과 위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 사람들에게 주시는 충분한 공급과 만족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어가는 세 번째, 이 마지막 결론은 결국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 사람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신다는 것이므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달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방금 세워진 신임 순장님들과 MC와 멘토와 찬양팀과 예배 스태프들을 비롯해서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올한 해가 성령님 앞에 머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충분한 공급을 획득하는 그 공급과 만족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지금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멘 주님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